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아이돌 무대 영상 보다 보면 세상에 저 앞머리는 뭔데 저렇게 내 인생보다 탄탄해 보이지? 이런 생각. 전 머리가 엄청난 직모에다 축축 처지는 타입이라 드라이나 고데기를 해도 금방금방 죽거든요? 인생 쓰개시리.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와 나도 저렇게 고정되면 진짜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많은 스프레이를 써봤죠. 하하. 안 만나 보인다고요? 맞아요. 찾다 보니까 몇 개는 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고정력이 생각보다 약해서 안 쓰고, 이거는 조금 떡지는 느낌이라 안 쓰고, 이거는 고정력은 괜찮지만 향이 좀 많이 뭐 이건 주관적이고 누군가에겐 인생템이겠죠. 일단 전 아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맨날 쓰는 애는 요놈. 유튜브로 한창 앞머리 고정 스프레이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구매하다가 정착한 건데 향도 별로 안 세고 떡 써보이지도 않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쓴 뒤로 다른 건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이게 인생템. 자, 앞머리 고정할 때 쓰이는 준비물은 앞머리 볼륨질 고데기나 헤어롤, 꼬리빗, 그리고 스프레이. 고데기나 헤어롤은 자기가 편한 거 준비해서 쓰면 되고, 꼬리빗은 이게 은근히 필수인데 다이소에서도 싸게 파니까 하나 있으면 좋아요. 스프레이는 제가 추천한 거 말고도 자기한테 맞는 거 있으면 그거 준비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앞머리 고데기보다 고정에 초점을 둬야 되니까 앞머리 볼륨은 각자 편한 대로 슥슥 해주시고, 꼬리빗으로 빗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앞머리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숱이 좀 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머리 숱좀다 내고 사이드뱅도 냈는데 빗으로 살살 마음에 드는 모양 잡아줄게요. 이제 대망의 스프레이인데 이거 얼굴이나 눈에 안 들어가게 이렇게 선으로 맞고 조금 멀리서 모양 한번 보고 꼬리빗으로 다시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뿌리고, 이게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앞머리 정수리 쪽도 뿌리고 밑에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고루고루 해줘야 지속력이 좋아요. 아,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하면 떡지니까 조심하시고, 뿌리고 빗고 말리고 반복하면 이렇게 단단한 앞머리가 됩니다. 되게 별게 없죠? 완전 쉬움. 제가 예전 브이로그 보면 앞머리 금방 죽는다고 미니 고데기 들고 댕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브이로그 보면 앞머리 강철임. 이렇게 흔들어도, 옆으로 기울어도, 바람 쐬다고 유명한 드라이기로 훅 불어도 짜란 강철. 짜라란. 정말 별거 없어서 아침에 호다닥 하고 나가기 좋아요. 아, 맞다. 뜬금없지만 저 미용실에서 머리 껴줬다고 칭찬 들었어요. 크게 별거 없는 팁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애정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빠이!